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지구과학원 해설 강의 그리고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학년도 수능을 치르신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 아주 빛나는 미래가 창창하게 펼쳐질 테니까 아주 그냥 온몸으로 그 멋진 미래를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언제나 우리 오주교 신도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해설 강의는 수능 해설 강의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을 치르신 분들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2024학년도 또는 그 이후 수능을 준비하고 계실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2023학년도 수능이 어떤 정도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소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구과학원을 완벽하게 공략해낼 수 있는지 공략법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 당부의 말씀 몇몇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단 예비수험생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 이 문항해설 강의 아주 제가 꼼꼼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빠짐없이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개념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문항해설 강의 들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되고요. 1차적인 개념학습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항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공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몸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언제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한 문항 한 문항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요. 언제든 끄집어내서 학습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이제 또 굳이 또 저 한번 더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 자,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기억 해설가에 보시면 새록새록 또 날 거거든요. 그래. 그래. 우리 어떤 추억을 더듬어 가면서 문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총평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3학년도 수능은 2022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그래 체감 난이도는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문제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게다가 생소한 자료 함정형 문제도 있었고 계산 문제도 있었고요. 뭐 우리가 뭐 언제나 연습하고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개념학습이 됐다 하더라도 자료 분석, 개념 적용 연습이 부족했다면 왜냐? 낯설고 생소한 게 왕창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놀랄 만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수능은 그래요. 수능 시험지를 쫙 펼쳤는데 우와 전부 다 내가 아는 것들이네. 다 본 거네. 이런 시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건 비단 지구과학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배웠던 개념들을 잘 끄집어내서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일단 2022학년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워낙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죠? 정말 정말 빡센 연습과 훈련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수능 당일날 현장에서 긴장감은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상상하거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당일의 긴장감, 피로도, 체력적 저하, 집중력, 결력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건 그건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해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컨디션 조절이 조금 덜 됐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일단 문제 하나하나의 면면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이 연습하고 하나씩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들로 다 구성됐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좀 미리 드릴게요. 20번 문제의 디귿보기의 경우는 얘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역대 지구과학원 수능을 살펴봤을 때 뭐 개정 전, 2015 개정 전 과정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실 지구과학원에서 정말 대놓고 막무가내로 이건 진짜 그래 모든 수험생들 한번 큰 엿을 한번 드십시오 라고 출제한 듯한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든 그냥 틀리라고 된 문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20번 문제 기업 보기, 니은 보기는 사실은 그렇죠. 뭐 역시나 너무나 많이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20번 문제를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19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봤을 땐 그렇지. 그래요. 우리가 해왔던 공부의 양과 질을 생각한다면 극복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2023학년도 수능을 치렀고 새로운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새롭게 또 2024학년도 수능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중에 혹시 2023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에서 저의 어떤 이런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개념학습을 했고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했던 수준의 공부를 했다면 일단 지금 이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하나 따져가는 과정이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한 난이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좋아. 자 그리고 이제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지구과학원의 완벽한 공략법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완벽한 개념학습 이거는요 이제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개념을 진짜 딱 한 바퀴 제대로 돌렸거든요. 이제 어디 가서 그런 걸로 명함 못 내밀어요. 세 바퀴 돌렸거든요. 뭐 그 정도면 좀 인정해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지구가 원해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원 과목의 특성상 깊이가 많이 깊진 않습니다만 좀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때로는 특정 주제, 요소 요소에서는 꽤나 깊이 파고드는 그러한 학습도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완벽한 개념 학습 이게 기본이야, 기본. 오케이? 세 바퀴가 아니라 네 바퀴, 다섯 바퀴 필요한 만큼 반복을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게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낯선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 이거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처음 보는 자료야. 처음 보는 그래프고 처음 보는 그림이고 처음 보는 도표, 처음 보는 지도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 이건 이거 저건 저거 X축 뭐 Y축 뭐 아 여기선 동쪽 서쪽 어떤 사항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해서 해당 문제의 주제가 무엇이고 우리는 해당 주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으며 이 문제를 풀고 자료를 해석할 땐 어떤 곳에 위치했던 개념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하나하나 단계적인 사고 과정을 밟아 나가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체되어 있으면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2023학년도 수능 20번 디귿보기 같은 경우는 그건 사실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 쳐요. 그래서 또는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라고 저희들한테 누가 제안을 했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이 수능 문제를 쳐다보기 이전에는 과연 그 문제를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들이 딱 이렇게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나 실전문제나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살짝 들긴 해요. 약간 1단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선에서 조금 많이 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 만큼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는 소리죠. 그리고 알다시피 저희 연구실에서 만드는 문제들은 언제나 그렇듯 최대한 선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나가도 그냥 발가락 하나나 한 발바닥 반 정도만 나가게끔 그리고 선을 자칫 넘는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선택지 조합이라든가 문제 상황상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언제나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20번의 대극보기는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문제들은 이런 연습을 우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2023학년도. 뭐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저희들이 했던 공부, 그런 학습량, 어떤 문제의 난이도, 여러분들에게 나름 여러분들을 혹사시켜가며 우리들이 해왔던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게 빨리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때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지구과학원의 공략 가이드입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주세요.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강의를 듣다가 책을 보니까 뭐 안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아. 넘어가.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 아, 난 틀린 게 이거밖에 안 틀렸는데 맞은 거 뭐 굳이 들을 필요 있나? 넘어가요. 아, 본인은 어느 정도 이게 된 것 같아. 자기 스스로 막 판단해. 완벽하다. 막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해. 문제 어렵네. 아유, 선 넘었네. 자기가 모르고 틀렸으면 선 넘었다라고 치부해요. 매년 똑같아, 이건. 2023학년도 수능 대비라고 대단히 뭐 특이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야. 항상 그래, 항상. 언제나 항상.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뭐 실전 문제든 뭐 수강이 보면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너무 하셨네요. 너무 선 넘었네요. 막 이렇게. 자기들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수능을 한 번 경험했던 분들은 2022학년도 수능을 경험했던 분들은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만든 여러 모의고사나 실전문제나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하실 때 함부로 손 넘는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왜? 경험해 봤거든. 이거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리고 2023학년도 수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여러 가지 학습 컨텐츠들, 강의 내용 및 교재, 문제들을 공부하시면서 함부로 선 넘는다라는 얘기를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험해 봤거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겸손하고 진지하고 진중하게 공부하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선을 긋는 것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선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범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거기서 선을 긋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학습의 범위, 문제 난이도, 깊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차지해야 할 영역 자체가 넓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다음에는 이 정도? 조금 더 무리한다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걸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으로 여러 강의와 어떤 교재, 문제들이 제작되어지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매년 느끼는 바이지만 수능 치러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오즈 지구과학 카페 있는 거. 그래요. 뭐 오즈 지구과학 카페 아니면 뭐 오지훈 카페 뭐 네이버에서 대충 검색하시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수능 당일부터 수능이 치러지는 날부터 대략 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수능 문제와 관련된 정말 많은 후기들이 올라와요. 정말 많은 성공 사례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는지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부족했던 어떤 아쉬움들이 담긴 글도 물론 있겠죠. 그런 글들을 해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날부터 한 달 정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꾸준히 올라오거든요. 과거에 올라왔던 글들이라도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고 아 어떻게 얼만큼의 노력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나름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좀 더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수준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충대충 놀게 하면서 대충 공부시켜서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만점 받게 해줄게 저는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셔라. 그리고 생각보다 강의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따 해설 강의 하나하나 진행하긴 할 텐데 우리 2023학년도 수능 보셨던 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헷갈려하는 거,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질문들, 항상 여러분들이 잘못 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요소들, 어려워하는 부분들 강의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강의를 꼭 수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어도 한 번 더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반복해서 수강해 주시길 아주 적극 권장드린 바입니다. 아시겠죠?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그리고 이것도 경험해 본 분들은 아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 머릿속에 있고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강의를 듣는 게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아는 분들은 아세요. 오케이? 그런 과정들이 조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수행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무리가 없고요.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강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생긴 어떤 궁금증이나 의문점들 이런 것들 진짜 농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강의 속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풀이 그리고 자료분석. 자, 이쪽에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거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문제풀이에서도 일단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어요.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EBS 연기규제 문제. 오케이? 얘네들이 가장 우선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EBS는 당해년도,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에 출시되는 교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기출문제를 생각보다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2023학년도 수능, 뭐 때로는 뭐 이 정도면 선생님 좀 뭐 생소한 게 많았지만 풀만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편안하게 풀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또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기출문제 과거 기출문제를 풀 때 써먹었던 개념원리라든가 암기요소들의 꽤나 많은 부분이 2023학년도 수능문제 풀 때도 고스란히 적용돼요. 고스란히. 자료 형태가 달라졌고 뭔가 다르게 포장되어 있을 뿐 알맹이는 똑같은 거거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마찬가지 또 연결되는데
틀렸던 문제만 푸는 거, 틀렸던 문제만 강의 듣고 하는 거. 물론 뭐 도움이 전혀 안 되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맞춘 문제들도 알지만 다시 듣고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 대한 학습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꼭 강의를 수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뭐 연구자료를 제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출문제나 EBS 연기교재 문제보다 저 연구지를 제작한 문제가 더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건 항상 말씀드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학습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돼. 기출문제를 갖다 버려두고 사설모의고사 문제만 풀어야지만 뭔가 의미 있는 공부가 되고 빡센 공부가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소홀히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문제 답 체크하고 아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넘어가 그러면 안 되고 이 문제 자료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며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이걸 해석할 때 어떤 개념 원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되는지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못 찾는지 또는 잘못된 답을 찾는지 어떤 암기요소가 부족하면 답을 못 찾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강의에서 진짜 친절하게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물론 따라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에 우리 험난한 길을 갈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이 악물고 꿋꿋하게 따라오신다면 생각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지구과학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좋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오지시구와 카페 가셔서 2023학년도 수능과 관련된 많은 후기들 올라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성공 사례든 실패 사례든 어쨌든 먼저 그 길을 갔었던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랑 간접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만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고 진지하고 진중하게 차근차근 내용들을 잘 공부하고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때로는 어려운 것도 많이 할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여러분들에게 어렵다고 함부로 선 넘는다.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리고 혹시나 이제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앞으로 후배 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틀린 문제만 들으면 돼. 강의 한 번만 들어도 돼. 모르는 것만 찾아들어. 그런 조언은 해주시면 안 돼요. 설령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배경 지식이나 학습 능력, 학습 상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충 공부해도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은 안 돼요. 아시겠죠? 남들보다 1점, 2점 요만큼 더 잘하기 위해서 진짜 이따만큼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기본을 잊지 말자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달려가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자, 단원별 출제 문항 한번 살펴봅니다. 단원별로 출제되는 문항 개수에 대한 비율은 뭐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언제나 그래왔듯 출제가 되었고요.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문제는 20번. 20번의 디귿 보기는 와 이걸 이렇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느끼는 건 이제 현 시점의 상황이고 이 문제가 공개된 다음에는 이미 이제 노출된 정보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여기서 응용되는 건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정답률 낮은 몇몇 문항들이 있는데 제가 초반에 이제 2022학년도 수능보다 쉽다라고 느꼈던 몇몇 포인트들 중에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저 뜯어봤을 때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학습이 조금 부족했을 때 아 이거 실수했겠다 이거 잘못 보면 안 되겠다라는 포인트들이 없진 않아.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연습을 우리가 워낙 많이 했었고 그리고 조금 많이 틀렸던 문제 15번, 16번, 17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16번은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 와 진짜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계산 문제에서 어떻게 이런 계산을 이렇게 해내는 걸 그걸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냐고 얘기하셨던 분들 진짜 그래요. 다 따라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래 농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할 때 투덜댈 수 있어요. 아유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챙겨가자고. 투덜댈 수 있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다 뭐 높죽높죽 받아먹기만 해? 좀 약간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러죠? 응? 투덜대는 거 좋은데 투덜대면서 할 건 하고 알고 갈 건 알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사실은 워낙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나 뭐 겉보기 밝기, 광도, 거리에 대한 관계 연습 진짜 많이 했잖아요. 반가웠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15번 문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16번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만 배점이 2점으로 설정됐어. 좀 역배점이 들어갔고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선택지의 조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령 놓친 부분이거나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문제를 다시 쳐다볼 기회를 준 그런 배려 깊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령이 있어. 해령이 섭입대에 소멸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섭입대로 들어가서 소멸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런 내용들. 물론 이런 문제로 우리가 연습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어디선가 들었고 어디선가 경험했고 어디선가 배웠었던 내용들을 이런 문제를 풀 때 적용시킬 수 있었다면 문제 해결과 해석이 좀 더 매끄러울 수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런 연습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조각조각 배웠었던 내용들 그런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 이렇게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걸 필요할 때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아. 14번 같은 경우도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그래서 1월인지 7월인지 판단하는 한반도 주변에 1월에는 북서계절풍 불죠.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발달하고요. 대륙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대륙 쪽에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반면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이 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해. 여름에는 물이랑 대륙이랑 햇빛 받고 가열될 때 물보다 땅바닥이 훨씬 뜨겁게 가열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 유라시아 대륙, 시베리아 기단 발달되는 그 지역에 고기압이 안 생겨요. 뜨겁게 가열돼가지고 막 상승기류 생기고 저기압 만들어진다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그냥 강의 열심히 들었던 분들이면 제 표정까지 다 기억날걸? 그죠? 여기저기 막 다 떠벌리면서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떠올려서 적용시킨 친구들이면 뭐 한반도에서 북풍분에 이거 1월이겠네. 이렇게 편안하게 푸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거를 끄집어내지 못했거나 그 개념이 부족했던 분들은 대체 이거 뭐야?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었을 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작은 차이일 수 있는데 그 작은 차이에 작은 집중력 그리고 그 조금의 더 어떤 의지와 열정 이 결과에는 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생누대 시생누대 지속기간 어디가 더 긴지 와 이거 진짜 네 더 이상 언급 안 드리겠고요. 그래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엘니뇨 라니냐 관련 이거는 좀 그러니까 17번 문제 수준이 정답률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쉽게 잘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18번 같은 경우도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 구성요소에 대한 어떤 상대적 비율의 상황을 통해서 시간이 경과할 때 그들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정도를 통해서 시간의 선후관계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얼마나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까? 우리 저기 2023학년도 수능 리뷰 글 수능 후기에 대한 댓글에도 전날인가 며칠 전에 이거 봐서 이거 기억난다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뭐 전날이라도 봐서 기억나면 좋은 거지. 근데 진짜 공부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풀어야 돼요. 문제 풀 때 갑자기 제가 탁 나와가지고 막 이거 막 설명했던 게 떠올라가지고 이거 틀릴 뻔했는데 우지훈 선생님 생각나서 풀었어요. 요거는 물론 뭐
저로서는 뭐 나쁘지 않지만 사실은 학습량과 수준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걸 모르지? 라는 생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지식처럼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좀 더 편안한 그리고 좀 더 즐거운 시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기 위해선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시작을 하고요. 한 번 더 반복을 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혼자 열심히 해라 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버려두는 게 아니고 제가 앞장서서 일단 열심히 한번 달려가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는 거 잊지 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원래 수능 해설 강의는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저의 그 언제 있었던 수능 해설 강의도 다 비슷합니다. 수능 해설 강의만큼은 이렇게 긴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진행하는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 차근차근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2023학년도 수능을 치르고 한번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보고 싶었던 분들 또는 이제 대학생 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같이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기억들을 되새겨보고 싶으신 분들 다 좋고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자 일단 개념 학습 한번 끝낸 다음에 해설 강의 보시면서 또는 이후에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 해설이 되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걸 보신다면 이 해설 강의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수능 해설지와 분석 자료는 우리 학습 자료실 그리고 오지지구와 카페 학습 자료실 메가스터디 학습 자료실에 또 첨부돼서 올라가니까 아마 해설 강의가 올라가고 며칠 뒤에 심층 분석 자료 해설지 첨부돼서 올라갈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열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